성경에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같고요. 건강한 자존감에 가장 근접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겸손이 아닐까 싶어요. 겸손의 성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교만과 겸손, 뭐 요거 자체가 하나의 주제입니다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계시적 칭찬 말씀을 드리고 면회를 드릴게요. 교만은 참 이 특이한 죄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 작가 C.S. 루이스, 클라이브 스테이플즈 루이스라는 사람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Mere Christianity, 4부로 되어 있는데 3부 8장에 The Great Sin, 가장 큰 죄라고 하는 내용에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만이란 뭐냐? 이 교만의 특이성을 좀 알면 좋은데요. 교만은 모든 사람마다 유전과 환경과 결핍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죄를 갖고 있습니다. 도박적 성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방탕한 사람이 있고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아내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고요. 이것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의 어떤 특징이냐면 내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교만은 내가 교만한 것에 비례해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좋지 않거든요. 제가 간이 방법으로요. 내가 교만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교만한지 아시고 싶으면요. 이렇게 둘러보시고요. 교만한 인간을 찾아내셔서요. 그 인간 근처에 가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가 나면 그 인간이 교만할까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나의 인식이 취해 있는 인식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잘못 봤어도 내가 화가 나잖아요. 당신은 확실하게 교만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만은 본성적으로 경쟁적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핵심은 본성적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쟁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나머지 대다수의 것들은 우연히 경쟁적이에요. 그런데 교만은 그것이 또는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경쟁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탐욕이나 greed, 탐욕이나 이기심으로 돌리는 그 죄들은 사실은 그 기저의 바탕에 교만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돼요. 그럼 겸손은 뭐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겸손은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보다는 이건 제가 직접 인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혹시 이거 책에 있는 한 뭐 서너 문장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저야말로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네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준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그로부터 받는 인상의 전부일 것이다. 만일 그에 대해서 호감이 끼지 않는다면 인생을 너무 쉽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약간의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겸손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우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인가 우정의 형성을 방해하는 사람인가에 의해서 가장 잘 측정이 된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만을 측정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죠. 교만한 거에 그러니까 근처에 가보시면 된다.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면 이렇게 과도하게 좀 나대는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나대는 분이 계시고 그 사람 뒤에는 그 인간을 과도하게 미워하는 인간이 또 앉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끼리는 화합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교만 지표를 하나 알려드렸는데 겸손의 지표도 하나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소개해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자기 낮추기 언급을 많이 하느냐, 빈번하게 하느냐로 보지 마시고요. 심리적인 것은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 달라서 썩 도움이 안 돼요. 그보다는 이것도 뭐 엄격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뭐 교회 모임도 좋고요. 사람과 모임도 좋아요. 여러분 가정의 모임도 좋아요. 애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좋고요.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갔을 때, 합류를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들어간 다음에 웃음꽃이 피고 우정이 형성이 되고 활성화된다면 당신은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어느 정도는 안전해요.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당신이 그 모임을 떠난 다음부터 막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고 애들이 막 환해지고 이건 곤란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표들.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아빠는 내 얘기를 쾌활하, 내 잘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애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우리 그 아버님은 겸손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건네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받는 인상의 정보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노트에 적어두면서 뭐 책에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넋을 잃고 들어주는 힘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어제 우리 허 목사님이랑 제가 여기 너무 행복한 게 여러분 뵙고도 행복하지만 허 목사님이랑 학교 다닐 때 그때 이후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너무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근데 어제 점심 때 목사님이 이제 해주시니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주연일 때 그 사람이 주연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한데 참 너무 구체적이더라고요. 나는 파리에 갔다 왔다. 나도 갔다 왔다 하지 말고. 아 그러냐. 아, 좋았겠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건네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상의 정보인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스바냐 3장 17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찬양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차 봉사하는 분들 뭐 작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들.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between us 우리끼리 얘기지만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건 넋을 잃고 바라봐 주신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보시는 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으로 살고 싶고요. 그렇게 남고 싶어요. 뭘 하느냐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31절 제가 읽고 이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볼까요? 그 손의 열매가 돌아갈 것이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계시적 칭찬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가 칭찬의 정의를 세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대학 가는 것을 잘하는 거냐?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결과를 나올 수도 있고 탁월한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칭찬도 그렇게 봅니다. 모든 칭찬은 다 좋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잘못된 칭찬도 있고 잘하는 칭찬도 있고 탁월한 칭찬도 있다. 이렇게 그러는데요. 잘못된 칭찬은 조작적 칭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환심은 얻겠으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잘하는 칭찬은 사실적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 칭찬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두 가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하나는 사실에 대해서 세밀한 관찰의 능력을 계속 길러나가야 되겠습니다. 빼앗기기 전에 주어질 때 사실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자존감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그 세 번째는 탁월한 칭찬인데요. 그걸 저는 이제 계시적 칭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뛰어난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사실적 칭찬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라면 계시적 칭찬은 아직은 잘 못하지만 앞으로 잘할 것을 잘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어서 실제로 잘하게 되는 지경에 이끌어준다면 우리는 그 칭찬을 계시적 칭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의를 같이 한번 우리 정도분들 계시니까 안정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잘할 것을 잘할 것이라고 미리 말해주기. 네. 제가 사례를 들 겸 우스갯소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어떤 애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요. 아빠가 보니까 너무 성적이 안 좋은 게 다 가예요. 한가 보면 가가 아닌데 양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야단 안 치고 칭찬해 주셨어요. 잘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는 말거라. 훌륭한 아버지죠. 반면에 어떤 아버지는 야단을 치셨어요. 이게 성적이냐? 다음에도 이렇게 엉망이라면 너와 나와 부자의 인연을 끊을 수도 있다. 정신 좀 차려라. 다음에 학기가 끝나서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됐어요. 애가 들어오니까 아빠가 물으셨죠. 어떻게 성적 잘 나왔냐? 애가 머리를 긁으면서 자기 아버지께 그러더래요. 근데 저 누구시더라? 이런 얘기 좋아하시나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제가 저 미국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설교하셨어요. 스미스 부인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안 그래도 목회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보람도 느끼고 내가 교우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지 행복하게 집에 가다가 아내와 동행하게 됐습니다.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스미스 부인이 그러는데 내 설교가 좋대요.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 사모님이 들어보니까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함부로 대꾸를 안 하셨습니다. 어색하게 두 분 사이에 침묵만 흘렀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여보, 그런데 말이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내 사모님이 이거 안 되겠구만, 바람을 빼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여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하나가 적어요. One less than you think.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는 자리에 가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녀보다 더 성숙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자녀의 허물이 보이고 또 안타깝게 느껴지는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때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이 잘못할 때 잘못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잘못하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그걸 잘하는 쪽으로 더 넘어서 탁월한 쪽으로 이사가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계시적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적 칭찬을 매우 잘한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질문이 한 900가지쯤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거의 다 맞는다고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계시적 칭찬을 매우 잘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베드로라고 나중에 이 사람은 교회 역사에서 유명하게 되었어요. 근데 본래 이름은, 아버지가 정해준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성격이 성숙한, 성품이 성숙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충동적인 면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욱한 성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아,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냐? 자꾸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너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겠냐? 참 우려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굳이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문장에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충분할 때 두마디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뭐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저는 그러한 경우는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시몬이 또 한 번 한 거죠. 분위기가 또 싸해지고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자책하는 시간이 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 이리 와봐라. 너 그렇게 한 번 잘못했다 그래서 네가 너무 자꾸 확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까워지면 자기를 대하듯이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다. 네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너의 잘못까지 포함해서 네가 나를 품을 수 있어야지 하는 사람이 좀 실수할 때도 네가 그걸 보듬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 앞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될 거다. 혹시 너만 부담스럽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반석이라고 이름을 정해보면 어떻겠나. 왜 베드로가 이제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사실 보통의 명사였던 거죠. 성경에 잘 보면 이분이 처음 나올 때는 시몬으로 나와요. 안드레랑 형님의 동생이다. 좀 지나면 시몬 베드로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압도적으로 베드로라고 나와요. 저는 이분의 의식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도 막 자기가 짜증나고 안 되는데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자기를 바위, 반석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나를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변화 그때 그 오래전부터 변화된 나의 미래의 모습을 봐주시고 나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기억이 쇠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이 주님의 인정하심은 나의 생명보다 더 나았고 나는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 나를 향한 이분의 사랑과 은혜는 집요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 최고의 자본이다 하는 믿음이 확고하게 생기게 됐을 것 같아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저는 하늘아버지를 만나서 나를 향한 계시적 칭찬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충격과 전율과 진동과 기쁨을 한번 누려보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게 주신 그 진동과 기쁨을 계시적 칭찬의 그 말들을 조금씩 연습을 해서 무대 위에서 잘하려면 무대 안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하듯이 다른 이들에게 건네려면 내가 나에게 많이 건네서 다른 이들에게 건네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빛과도 물들어가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